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일본, 미국에서 이렇게 또 계속 연락 오니까 네.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병인생 네. 그 호랑이띠 네. 2월달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5살 그 병인생을 한번 볼게요. 2월달에 35살 병인생들은 되게 착한 면이 있어요. 모범생이에요. 되다 보니까 자 2월달에 아까 1월달에도 잘났었고 2월달에를 보면은 추출나게 모든 것을 잘한다라고 나와요. 네. 근데 나쁜 것도 하나 있어요. 자존심이 되게 강하는데 집안일로다가 자존심이 하락을 할 일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처세술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통부리가 장난 아닌 게 있어요. 성질 나면 네. 자칫하면 이렇게 가족 모임이든 뭐든 나의 성질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네. 내가 조금 참다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지가 무슨 최고인양 막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5살이면 결혼 안 한 사람 반 결혼한 사람 반 아마 대충 그럴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족을 잘 일구고 자식까지 낳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2월달에 취직운이나 직장 문제가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항상 맴을 돈다 그래요. 네. 고추 먹고 맴맴이 아니라 다행이네. 그 자리에서 맴 돈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도 지금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도 직장생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상사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승진수가 조금 빨리 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보면은 금전운은 어떨까요? 금전운은 매우 좋다 그래요. 네. 2월 달이면 얘가들이 그동안 돈 모아놓은 것들 있잖아. 네. 조금통까지 다 턴대. 왜 했냐? 뭔가 해볼 생각으로. 장사요? 그러면 어떨까? 장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은 아직 시기 창조예요. 왜냐면 네. 제가 올 대박나는 운을 범지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기는 아닙니다. 2월 달에 네. 하시려고 지금 조금통까지 다 털 판인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은행 돈 조금 더 이용해서 네.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한다면은 승부수는 있다라고 해. 우리가 승부수가 있다는 거는 무한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 내가 네. 게을르게만 하지 않으면. 예. 근데 몇 월달에 해야 되느냐 장사를 한다면. 네. 음력 5월달. 음력 5월이요. 지금 하면 빨라요. 모두 운이 안 돼서 네. 돈도 그렇고 모든 게 안 돼. 근데 2월달이면 뭐 하려고 돈 다 여기서 저기서 끌어당기게 생겼어. 왜냐면 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네. 뭐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덤비게 생겼는데 네. 아직은 아니옵시다.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겠네. 음력 예. 5월달부터는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을 좀 2월달에 좀 보시면은 저번에는 1월달에는 건강 그 병원에 가면은 손해 달 정도로 운이 좋았는데 네. 2월달에는 왜 갑자기 건강 운이 좀 상한 걸로 나올까? 얘네들이 술도 종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담배도 또 많이 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몸이 자꾸 헐어 그래서 헐다 보니까 자꾸 그냥 복수처럼 뭐가 차. 네. 그게 뭐냐면 노폐물 같은 게 차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둔화돼가지고 그냥 그 혈색도 그냥
희쭈구리하고 노폐물이 많으니까 사실 호쭈구리하고 뭔가 이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몸도 좀 찌뿌둥하고 무겁고 어? 네. 그리고 잠을 자도 저게 좀 저기 너무 이렇게 푹 잔 기분이 아니라 그냥 쉬었다 가는 느낌만 들고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노폐물 어찌하여 빼야 되잖아. 운동을 열심히 하든가 네. 아니 운동을 못 하겠다면은 뭐 해독을 좀 수술을 하든 해독 약을 먹든 뭘 좀 그렇게 하든가 네. 그렇게 해야만이 머리도 맑아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욕심 피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 결혼 안 하는 노총각들은 노총각 아니지 35 총각들은 결혼 그 여자 운이 있나요? 에휴. 사실은 35살 먹은 사람들이 여자 보기 좋아가지고 깨금발 짓고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잡아올 수 있대.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희들은 천천히 재미 볼 거 다 보고 그냥 가. 미리 가지 말고. 네. 운이 또 그런 운도 있나 봐요. 네. 감독님 깨금발 짓고도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잡아? 네. 무슨 그런 운이 있어 기분 나쁘게. 제발 남자만 생겨라 여자만 생겨라 네. 이렇게 매달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좋은 인연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렵죠. 진짜 어렵죠. 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자, 47살 갑인생. 47살 갑인생. 7수면 성주운이 왔어. 네. 47살이면 지들 돈으로 성주운을 받아도 되겠네. 네. 2월달 운으로 보면은, 모두 그냥, 모든 일을, 한결같이 착착착착착 이룰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긴다고 그래요. 2월달이면. 네. 그리고, 자복력도 누군가 그 끌어당기지 않아도 대기 중이야. 자본이랑 빌려야 되잖아. 네. 대기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 지인이든 뭐든 형제든 누가 이렇게 알아서 투자를 해주겠다 했나 보죠. 그러니까 네. 그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업운으로 봤을 때는 어찌해요? 모든 거를 다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사업운을 이렇게 딱 했을 때 보면은. 미끄럼을 쳐도 내가 미끄럼 그게 뭐냐 하락세가 사업이 잘 안 돼도 내가 바른 길로 잘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다. 머리가 아주 영리하고 네. 좋아요. 네. 이다 보니까 무조건 오케바리. 이 사람들은 2월달에 사업은 있습니다. 네. 잘하면은 밥그릇 숫자가 파고파고 늘어요. 네. 밥그릇 수가 늘어야지 돈이 그 사업이 번창되고 돈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불륜 같은 게 또 생기네 또 6월달에 잘못하면. 네. 돈 주가 잘 돌아간다 그래서 불륜 또 만들면 안 돼. 여자가 들어와 남자는. 네. 그래서 좀 참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자들은 뭐 남자 간혹 가보면 네.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하는 그 인연을 만드는 여자애들이 있지만 그냥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남자들이 만약에 지금 호홀 불타면 난리나.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내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네. 조심해야 돼. 여자가 노른다니까 2월달에. 자. 금전운은 아까 말했지. 그 다음에 건강운은 47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건강운을 아까 좀 이렇게 보면은 한목에 턴다 그래요. 네. 한목에 턴다는 얘기 뭐냐면 아직은 미세해서 보이지도 않아. 네. 건강운이 지금 현 상태가 매우 제로야. 내 건강지수를 보면. 근데 내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일을 해. 왜냐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이 재미나서 잘하면 일이 잘 된다고 했잖아.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년 가서 대복이 터져. 무슨 대복이 터져?
병으로다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몸이 어디가 아파도 아직은 젊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몸으로 빨리 느껴지는 체질들이 있고, 어? 그런 그 사주가 있잖아요. 근데 네. 얘네들은 조금 둔해요. 둔해서 어디가 내가 몸이 아프고 절단나겠다 해도 계속 그냥 뭐 술 마시듯이 그냥 그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야. 네. 오로지 돈 버는데 아니면 여자에게 꼬시는데 뭐 네.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 응? 근데 이제 46살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나간다 그러네.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47살이 뭐 신경 쓸 것도 없다라고 나와요, 여학생들이. 네. 그다음에 갑인생들이 또 그래도 이게 갑인생들은 확실히 2월 달이면 이렇게 금전운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도 하기도 전에 네. 이렇게 예를 말해서 부추라면 네. 부추는 한 구멍에서 막 새싹이 나오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쏟아 나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은 40대 지금 뭐 40대 지금 뭐 중반이라고 봐야 되나 후반이라고 봐야 되나 40대 후반이라고 봐야지 요 때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50초만 해도 내가 자칫하면 이름 있는 병을 얻는다 해. 네. 건강운을 많이 이렇게 안 보고만 혈관이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 혈관이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아까 2월달에 보면은 막 뭐든 이렇게 착착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 어쩔 때는 막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해요. 한마디로. 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호되게 혼난다. 왜냐면 아버지가 돈을 좀 많이 대주나 보지. 네. 그죠? 부모한테 도움을 이 나이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자기한테는 큰 복이에요. 근데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에? 그러면 가정은 하묵하게 잘 관리하나? 가정은 하묵하게 아까 그런 대로 산다고 했는데 여기는 여자가 내조를 잘한다라고 나오네. 그 다음에 59세 이민생 아홉수. 이번에 제가 아시는 건강한 분이 79세인데 네. 갑자기 목욕탕에서 네. 쓰러졌어요. 아유. 근데 의식이 없어. 쓰러졌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 왕신도인데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떨 것 같냐고. 그래서 아니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뭐가 되게 안 좋아 보인다 많이. 네. 근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도 한 번 더 쓰러지면 그때는 못 잊는다 이렇게 나 말을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제 119 싣고 갔어요. 아홉수는 근데 그렇게 치나 봐요. 근데 나 악삼제잖아. 4월생이니까 음력 뱀달에 태어나서. 네. 그래가지고 막 의식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네. 강남 가쁜데 돈도 많은데 오래 살아야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난리 발길에 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뭐지? 북한산 가서 빌자고 네. 해갖고 나한테 그 늦은 시간에 오래는 거야 하고 나는 비도 자자자자 오고 신나는 죽겠어. 난 운전도 못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리고 봐야 되잖아. 의식이 네. 없다는데.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무일푼으로 우리 돈으로 그냥 무일푼으로 이렇게 네. 비로 주고 네. 기도하고 그러고 왔다니까. 그리고 나 다음날에 콧물이 막 쏟아지고 막 난리가 아니고 병원 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때 왜 그러냐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니까. 왜냐면 그분을 저도 잘 알거든요. 우리 왕신도 엄마라서. 네. 굉장히 뭐 존경스러운 분인데.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그분이
깨어나긴 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깨어나고 회복도 되게, 아직도 병원에 계세요. 네. 근데 이제 회복해갖고 막 일어나서 자유롭게 못 하는 거야. 네. 가지고 이제 한참 더 있다가 좀 좋아지면 이제 나올 건데, 나중에 문제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 효녀딸이에요, 효녀딸. 갖고 네. 딸인데 돈이 없었어요. 갖고 얼마 전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북한산 가서 작두 탔잖아요, 우리. 네. 대수대명친이라고. 아. 가면서 집 왔는데 공짜로 해준 것도 아닌데 네. 어머니가 나 좀 바꿔달란다고 이제 누워서 전화 오신 거야. 네. 저한테 이제 나이가 저는 이제 54세고 그분 79세니까 네. 반말은 못하지만 우리 메아 씨가 고생해서 어떡하냐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가 돈 내고 부담은 나한테 고생해서 어떠냐고 해? 안 하잖아요. 네. 막 자기네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안 되기만 하면 가만 안 둬 이거지. 네. 빈말이래도 네. 너무 고생하셨다 이렇게 할머니잖아. 아. 79세 할머니도 환자인데도 네. 우리 메아 씨가 너무 고생해서 어떡하냐고 나 때문에 네. 이 늙은이 때문에 이제 죽어도 되는데 그렇게 또 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네. 당신 내가 돈 주기 했으면서도 인사말이 네. 왔어요. 제가 또 감복 또 했다 또 감복 네. 또 했어. 마음의 깊이가 되게 크시네요. 네. 79세인데 네. 피아노도 정말 잘 쳐요. 아. 좀 배우신 분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말씀도 되게 정의 있게 하시고 네. 네. 우리 메아 씨가 나 때문에 이 늙은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와서 어쩌냐고 막 안부 전화 오셨어. 네. 감동받았어요 제가. 네. 아유. 그래서 이 아홉수를 잘 넘겨야 돼요. 아유 아홉수 그까짓 것?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네. 그래도 홍수맥이라도 하고 삼재라도 풀어놓은 사람 좀 나을 거야 그래도. 네 그렇죠. 네. 반드시 쳐요 아홉수는 반드시. 네. 뭘로 치든 쳐. 왜냐면 살아났으니 다행이야.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아홉수에 돌아가신 분들이 스스로 빡짝하다는 거. 아. 아홉수에. 네. 어쩌면 그렇게 다 돌아가셨다 하면 아홉수야. 아. 그러니까 아홉수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원래 범띠가 띠가 세잖아요. 네. 근데 아홉수고 하니까 조금 더 아무리 범띠가 오래 좋다 했어도 범띠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좀 본인이 몸이 어디 아프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아픈 걸 좀 쳐달라고 하든가 네. 아니면 자기가 종합검진 가서 봐서 좀 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운전자들 네. 운전도 조심해야 돼. 운전 아무리 베테랑이라 해도 상대가 날 치면 방법이 없어요. 네, 그쵸. 그다음에 운전으로도 많이 쳐요 아홉수에. 그러니까 매사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아홉수에는. 네. 특히 하반기 때. 아 하반기 때요. 네. 그러니까는 특히 하반기 때부터인데 59살 이민생들은 중반기 때부터야. 중반기 때부터. 네.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민생 2월 달에 사업수는 어떨까요? 잘하고 있구만 뭘 그래. 돈은 좀 큰 문제 없네. 네. 그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했지만 건강운은 묻지 않았어요. 네. 2월 달에 건강운은 어떨까요? 엄마 이렇게 역시 말이 틀리다니까 이렇게 맞다니까. 왜냐면 2월 달에 건강운을 보면은 피구름 짠 김에 고름이 한 바가지가 나온다. 엄마. 여기 건강 신경 써야 된다니까. 어머니 2월 달에 피구름 짠 네. 김에 고름이 한 바가지 나온대. 네. 아, 죽을 병은 안 걸려. 근데 네. 안 걸리는데 그만큼 조금 스치는 아픔이 아니라 조금 많이 모든 게 스트레스 받을 만큼 아플 정도니 잘해야 되고 이분들은 모든 거를 올해는 고기를 좀 많이 삼가하는 게 좋아. 네. 왜냐면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이것도 지금 신에 살려주는 거예요. 네.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몸이 대체적으로 산화, 알칼리로 바뀐대. 네. 그러면 산화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밑에가 산화, 이가 알칼리. 뭐가 네. 중합적으로 뭐가 안 맞네. 근데 우리가 몸이 산화됐을 때 산성일 때. 네, 산성일 때. 산화가 되면 산성이 돼요. 그러면 네. 산성일 때 암이 오거든요. 네.
알칼리성일 때는 안 와요. 네. 근데 지금 저기 산성이 먼저 와야 알칼리성 위에 살짝. 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조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생선을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 풀을 많이 먹어라 이러지도 않고. 네. 콩이나 잡곡 같은 건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나오고. 아. 네. 야채는 그냥 그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먹는 걸로 되나 봐요. 우리가 네. 보통 먹는 만큼. 네. 근데 이제 잡곡들은 먹는 사람 먹지만 안 먹는 사람 잘 안 먹잖아 많이. 네. 그래서 그쵸. 까만 콩이나든지 이렇게 잡곡을 조금 많이 먹고 이게 납작한 보리 무요 납작한 그 곡식이 보리처럼 생겨갖고 납작한 거. 당신들이 찾아 뭔지 몰라도 네. 그런 것 좀 많이 섞어서 희석해서 네. 이렇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59세가 지체형상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유 2월달에 직장 잘 다니는 거 땡치고 뭐라도 좀 해볼까 지금 끼웃끼웃하게 생겼어.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좋아, 잘하고 있고. 네. 근데 새로이 하려는 사람은 어떠냐를 봐야 돼. 안 하는 게 좋겠어. 네. 새로이 하려는 사람은 아홉수잖아. 네. 여기 봐봐, 벌써 말해. 아홉수인데 이게 여기서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나오네. 이미 한 사람은 잘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어지럽다 하지 말고 빈혈이 있어. 네. 음력 2월달에 보면 빈혈. 피곤해서 막 피곤이 겹쳐서 자꾸만 진짜 그 몸이 체질이 네. 내 몸을 둔화시키는 거야. 네. 그래서 빈혈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처리를 해라. 그다음에 만약에 59세가 가정을 잘 일구면 어떻게 잘 일구고 살겠나? 그냥 이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가족의 그런 화목함 이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요즘에 각자 막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59세 이민생들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이룬 사람들은 별로 없어. 왜냐면 빈 깡통 속에다가 밖에다 줄줄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가정이 실질적으로 보면 실속이 실속막이 없고 그냥 겉으로 다 돈다 이거야.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돌싱인 사람들은 운이 어떨까? 돌싱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음력 2월이면 헤어졌던 여인도 다시 만나는 격으로다가 박수를 받는 그런 격이 돼요. 그래서 결혼식까지 다시 할 수 있는 운이다 이거야. 돌싱들이 있다면은 한번 헤어진 이미라도 다시 찾아보세요.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그래도 단단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때 사귀었을 때는 이 돌싱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가다 보면 발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재회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71세 경인생 경인생은 2월달 2월달에 이 사람들은 마음 아플 일이 좀 있어요. 누가 내 가족 중에 누구를 떠나버리는 그런 운이 들어와. 아, 이거 안 좋은 말인데. 그래서 매우 힘든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 가족들 건강들 미리미리 챙기고 미리미리 다 조심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금전운은 좀 어떨까요? 자린고비가 자린고비가 뭔가 한 자루를 만들어놨어. 네. 그러니까 정말 지독하게 알뜰하게 해서 먹고 살 거를 한 그릇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히 사는 거는 편히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2월 달에 만약에 사업했던 것들은 접어야 되나요? 계속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접지 말고 2, 3년만 더 하거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주 그냥 굉장히 일이 잘 돼서 단박질을, 우리 전라도 말로 단박질하는 운이야. 네. 그래서 마무리는 그렇게 대성공은 아니요. 그래도 안 하면 손해다. 요 정도?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경인생들은 지금 71세면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뭐 하나 말씀해 드린다면, 경인생들은 그래서 뭔가 내가 움직이면 하늘에서 도와주는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일단 건강 운잘 체크하시고, 먹고 사는 거야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사업을 하신다면 2, 3년 조금 더 하시고, 안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안 하면 손해니까 그래도 좀 해보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감독님, 오늘은 아이고 목이 아파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목이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러지 않아요. 네. 진짜 옥구슬이라겠는데, 상담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난 사람들이 목소리가 막 갈라질 때 이해 안 갔거든요. 근데 상담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목소리가 막 갈라져. 정상적인 목소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유튜브 찍을 때, 그때는 내가 정상적인 내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상담할 때도 그러고, 오늘은 그래도 좀 나온 편이에요. 목소리가 막 쫙쫙 갈라져요. 그래서 힘드니까, 이게 목에서 막 건조해서 그러나? 하여튼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가, 이게요, 이렇게 사주 이렇게 풀어주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구독자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 제자들은 나름대로 겁나게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서 앉아서 막 계속 찍으려면. 이해하시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냥 어여삐 봐달라고 했죠. 어여삐. 그것도 미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